하지만 항생제는 내성균을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가벼운 감염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천연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면역 계통을 강화해보자. 이 글에서는 효과가 뛰어난 천연 항생제 9가지를 소개한다. 기존 항생제의 남용은 건강에 여러모로 해로운 영향을 초래한다.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장세균 총을 교란시키며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효과를 상쇄해버린다. 반면에 천연 항생제는 면역력을 강화하여 자연 방어 체계를 활성화해준다. 지금부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퇴치하는 효과가 뛰어난 천연 항생제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천연 항생제의 작용. 천연 항생제는 다양한 신체 기능에 이로운 영양소나 활성 물질이 들어간 음식이나 약용식물로 세포를 재생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해준다. 기존 항생제와 달리 천연 항생제는 저항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 대신 병원균의 증식을 방해하며 몸이 병원균을 제거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몸이 자연적으로 병을 극복함으로 인해 보다 강인해지고 세균이나 병원균에 대한 방어 체계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다. 효과가 뛰어난 천연 항생제 아래는 탁월한 항생 효능을 자랑하는 천연 재료 9가지이다. 1. 천연 항생제. 밀랍밀랍은 효과가 가장 뛰어난 천연 항생제 중 하나로 생체 플라볼류 에센셜 오일, 미량 원소, 비타민, 그리고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밀랍은 벌이 벌집을 덮어 보호하기 위해 나무 눈이나 나무 껍질로부터 수액을 빨아내어 만든다. 방법 예방 목적 매일 빈속에 5방울을 섭취한다. 치료 목적 1시간마다 5방울씩 섭취한다. 2. 마늘. 마늘은 알리신 등 여러 가지 혼합물이 함유되어 좋은 박테리아는 그대로 두면서 병원균만 골라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는 천연 항생제이다. 염증이 있을 때 섭취하거나 환부에 직접 도포할 수 있다. 3. 에키네이셔. 에키네이셔는 면역 계통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염증을 퇴치해주는 약용식물이다. 차나 추출물 또는 알약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 단,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은 에키네이셔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또한 에키네이셔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4.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 감염 및 기생충 퇴치에 도움을 준다.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을 경구 투여하거나 환부에 국소적으로 도포할 수 있다. 단, 품질이 좋고 식용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며 임신 중에는 피해야 한다. 방법.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에 꿀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 하루 2회 한 방울씩 섭취한다. 5. 콜로이드 은. 콜로이드 은은 항바이러스, 항균, 구충 및 살균 효과가 있는 천연 항생제이다. 놀랍게도 고대부터 항생 효능을 인정받아왔으며 어떤 건강상의 부작용도 없다. 7. 꿀꿀은 항생 효과가 밀랍만큼은 못하지만 여전히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와 건강상 혜택을 자랑한다. 매일 적정량을 섭취함으로써 훌륭한 예방책이 되며 정제된 설탕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8. 레몬. 레몬은 껍질에 놀라운 항생 효과가 있는 감귤류이다. 레몬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유기농 레몬을 골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다음 벗긴 껍질을 냉동실에 얼려둔다.
방법 얼린 레몬 껍질을 조금씩 씹어 먹거나 주스 및 스무디로 만들어 마실 수 있으며 샐러드나 스튜에 넣어도 좋다. 9. 양파 마지막으로 소개할 양파는 호흡기 질환이나 기생충 감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다. 그뿐만 아니라 양파에 들어있는 황 성분은 몸의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촉진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천연 항생제들을 활용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가벼운 감염을 퇴치해보자.